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밀크캣입니다. 우리 보석이들 잘 계셨나요?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로 화장품 분석을 할 것은 요거! 페리페라의 슈가 글로우 틴트 총 5종을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시럽같이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슈가 글로우 틴트 5개가 어떤 톤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고,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할 건데, 제가 다른 거 발색하느라 좀 착색이 되어 있지만, 구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먼저 딸기 스윗. 그 다음에 자몽 스피릿, 그 다음에 핑크 멜론, 그 다음 스윗 앤 샤워, 그 다음 마지막 체리 파이 필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호 모두 발라보았습니다. 좀딱 웜톤 쿨톤이 보이죠, 여러분? 자, 먼저 보면은요, 1번 딸기 스윗 있잖아요. 얘는, 사실, 얘는 그냥 정석인 레드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푸른기가 섞인 그런 쿨톤 레드 컬러예요. 지금 얘네들 3개가 웜톤인데, 딱 좀, 베이스 차이가 얘는 좀 시원해 보이는데, 얘네는 따뜻하죠. 그래서 딸기 스윗 같은 경우는 쿨톤 분들이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물론, 본브라이트 분들도 어느 정도는 호환이 되고요. 다음 2호 자몽 스피릿. 네, 자몽 스피릿은 뭐 뻔해요. 오렌지색인데요. 대신 흰기가 없기 때문에 오렌지에 어울리시는 웜톤 분들은 진짜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3호 핑크 멜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웜한 따뜻한 핑크 레드 컬러더라고요. 근데 차가운 핑크보다는 좀 많이 따뜻한 핑크 컬러라서 핑크 레드 컬러라 요건 웜톤 분들에게 강추드려 봅니다. 그 다음 4호 스윗 앤 샤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웜톤 분들이 잘 어울릴 컬러인데 얘는 뭐냐? 얘는 코랄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윗 앤 샤워도 웜톤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마지막 5호 체리 파이 필링 같은 경우는 네, 체리 파이 필링은 쿨톤 분들에게 어울리는 립이에요. 딱 그래서 이두 개는 1호, 5호는 쿨톤에게 추천을 하고 2, 3, 4는 일단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뭔가 아기 젖병이 생각나는 디자인인데요. 그 이제 슈가 글로우를 입술에 사용을 해서 입술 발색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용감, 지금 사용해봤는데 사용감이요. 진짜 많이 덜어내야지 이 정도 발색을 뽑아내고 발색이 엄청 진한 틴트는 아니에요. 기존 페리페라는 굉장히 발색이 빰빰 하면서 진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진 않고요. 얘는 발색보다는 조금 촉촉한 걸 조금 더 위주로 뽑아낸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가 그래도 되게 뭐 젖병? 주스병? 아, 좋게 말하면 그런 거 그렇게 보이면서 퀄리티 높아 보이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딱 뭔가 발색이 진하지 않으니까 사랑스러운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기 딱 좋아서 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틴트가 아닌가 싶네요. 이 슈가 글로우 틴트들은 말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페리페라 슈가 글로우 신상 틴트 5가지를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보석이들 미세먼지 요즘 심한데 클렌징 잘하고,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나갔다 오면 손하고 발다 씻고, 언닌 줄.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내 보석이들.